게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 NALCS 스프링 스플릿 오늘은 그 9주 2일차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저 진행을 맡고 있는 캐스터 최영철이고요. 도움 말씀에 좁사 현수환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는 이유가 끝났고 오늘은 이제 NA가 마무리되는 날이죠. 오늘이 드디어 스프링의 마지막 날이 되었는데 정규 시즌에서 네. 오늘 NA의 플레이오프 순위를 보면은 재경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나올 확률이 높아 보여요. 예. 일단은 플레이오프에 들어가는 6팀은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만 그 6팀이 몇 위로 진출하느냐가 복잡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말이죠. 자, 과연 어떤 팀이 승리하고 어떤 팀이 패배하게 될지 오늘 경기를 보기에 앞서 전체 랭킹, 매치업, 엔트리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랭킹입니다. 단독 1위 12승 5패 에코폭스, 그리고 공동 2위 11승 6패의 C9과 헌절티브스, 그리고 공동 4위입니다. 10승 7패의 TSM, 클러치 게이밍, 팀리퀴드, 그리고 단독 7위 7승 9패의 CLG, 공동 8위 5승 12패의 옵틱게이밍과 플라이퀘스트, 그리고 단독 10위 4승 13패의 골든가디언스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플레이오프 진출권인 6위 팀까지, 지금 C9부터 리퀴드까지 에코폭스까지 포함해도 됩니다. 이 6팀이 어떻게 비벼질지가 몰라요. 맞아요. 재경기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너무나 네. 높아요. 아, 오늘 경기 결과가 기대가 되네요. 자, 이어서 매치업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매치 C9과 플라이퀘스트, 두 번째 매치 골든 가디언스와 클러치 게이밍, 세 번째 매치 CLG와 TSM, 네 번째 매치 헌절 디븐스와 에코폭스, 다섯 번째 매치 팀 리퀴드와 옵틱 게이밍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치 4에서 에코폭스와 백시부지의 경기가 있는데 여기서 백시부지가 이기게 되면 바로 재경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또 애매해지는 것이 첫 번째 매치업인 C9과 플라이퀘스트, C9 이기게 되면 C9, 헌절디브스, 에코폭스가 포인트가 같아지죠. 동률이 될 수 예. 있어요. 현수한 해설의 말대로 4매치에서 헌절디브스가 예. 이긴다고 생각을 하면 예, 난장판이 돼버리는 거고 네. 매치 3, TSM과 CLG, TSM이 시즌 초반에는 대부분의 팀들 상대로 패배하였으나 시즌 중반부터 대부분의 팀들 상대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저 경기에서 TSM이 이기고 공동순위가 되는 팀이 생겨난다면 재경기 가능성이 또다시 올라갑니다. 예, 높아집니다. 아, 모르겠네요. 예. 자, 첫 번째 매치 엔트리 확인해보겠습니다. 먼저 C9, 리코리스, 스펜스 캐런, 젠슨, 스니키, 스무지 선수 준비하고 있고요. 상대는 플라이 퀘스트입니다. 플레임, 안다, 플라이, 와일터틀, 스턴트 선수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양 팀의 라인업에서 중요한 라인은 역시나 탑 리코리스와 플레임의 대결, 그리고 정글 스펜스 캐런과 안다의 대결이 있겠네요. 그렇군요. 일단 어제는 이제 EU와 NA가 겹쳤기 때문에 저희가 많은 경기를 중계를 했다면 오늘은 초반에 얘기해 주신 대로 순위 결정전 때문에 재경기가 많아질 수도 있어요. 예, 아, 일주일에 하루 집에 가는 날이 월요일인데 예, 모르겠네요. 몇 시에 갈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가긴 가겠죠 예, 뭐. 예. 하긴 뭐. 자, 그리고 아까 얘기해 주신 걸 조금만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드리자면 C9이 플라이 퀘스트를 이기고 12승 6패가 되고요. 네 번째 매치업에서 헌드레드 디브스가 에코폭스를 잡으면 헌드레드 디브스 12승 6패, 에코폭스 12승 6패가 됩니다. 세 팀이 공동 1위가 되는데요. 승자승 원칙이 있는 LCS 지금 상황에서 에코폭스는 C9 상대로 2대 0으로 승자승 원칙대로 동점되면 에코폭스가 지는 거고, 그리고 C9과 헌드레드 디브스는 1대 1로 동점이고요. 그리고 오늘 헌드레드 디브스가 에코폭스를 잡으면 1대 1로 에코폭스랑 또 동점이에요. 세 명이 물리는데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만약에 여기서 에코폭스가 이기면 1위 독점, 그냥 1위로 직진하는 거고, 여기서 에코폭스가 지게 되면은 결국 헌드레드 시브즈와 동률, C9이 참여하지만 C9이 에코폭스 상대로 상대 전적이 안 좋기 때문에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재경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어요. 네. 저는 이 순위 결정전에서 3자 동률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처음 보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예. 야, 모르겠습니다. 차라리 세 팀 다 1승 1패로 다 순위도 동률이고 승자승도 동률이다 이러면은 한 뭐 세 판 하겠지라고 생각을 할 텐데 모르겠네요. 자, 이제 뱀픽 준비됐다고 합니다. 뱀픽 확인하시죠. 자, 왼쪽이 C9, 오른쪽이 플라이 퀘스트입니다. 야, 자, C9 갈리오 벤, 그리고 플라이 퀘스트는 올라프 벤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일단은 플라이 선수의 갈리오를 벤하면서 로밍력을 낮추고 한타력도 낮추고 있습니다. 확실히 플라이 퀘스트의 승리한 챔피언 중에 몇 안 되는 챔피언이 갈리오거든요.
그렇긴 하죠. 자, 그대로 이어서 C9 쪽 오른까지 배드를 해줬네요. 오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선호되는 픽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만, 예, 플레임의 오르는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제 경기에서 완벽한 로밍으로 경기를 터뜨렸었기 때문에 오늘 배내주는 모습이네요. 자, 이어서 자야까지. 이 스니키 선수의 자야 워낙 명품이기 때문에, 예, 일단은 밴을 하고 들어가는군요. 아, 그러고 보니 또다시 양팀 헤드코치가 만났네요. CJ 대전이 됐습니다. CJ 이제는 만날 수 없는 이름이라서 많이 아쉽습니다. 자, 이로 C9 라이즈까지 밴. 자, 이어서 당연하게도 스웨인. 8.5 패치에 들어서면서부터 스웨인의 주가가 급등하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스웨인을 저격밴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죠. 그렇군요. 어제 경기에서는 후니가 스웨인 가져가면서 탑 스웨인으로 캐리하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1픽에서는 쓰레쉬 가져가는 C9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스카너 가져가는 C9입니다. 확실히 LCK 마타 선수의 쓰레쉬 임팩트가 크긴 했죠. 아, 네. 네. 그리고 올라프까지 지금 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스카너를 쓰기에 조금 더 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무난한 정글러인 세조아니 락인 했고요. 녹턴을 고를 확률은 좀 낮아 보이죠?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어제 경기에서도 녹턴이 나왔어요. 그리고 녹턴이 어제 경기에서 한 경기는 이기고 한 경기는 졌었거든요. 근데 이미 정글이 뽑혀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아, 녹턴이 그쵸. 나오면 정글이 아닌 다른 라인 가야 되다 보니까, 예, 좀 낮긴 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미드 녹턴밖에 없기 때문에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긴 하겠네요. 자, 그리고 코그몬데 어제 이제 플라이퀘스트가 에코폭스를 상대로 와일드 터틀 너에게 모든 걸 맡기겠어 이런 식으로 조합을 짰지만 결국은 승리하지 못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또 코그모입니다. 일단은 C9 측에서 스카너를 가져왔기 때문에 탐켄치를 뺏어올 수도 있습니다. 결국 상대방 입장에서 스카너의 꿰뚫기를 탐켄치의 집어삼키기로 무마할 수 있기 때문에 뺏어올 겸 아군의 원거리들러 혹은 미드라이너를 지켜주기 위한 좋은 픽으로 가져갈 수 있겠죠. 예, 일단은 먼저 케이틀린부터 뽑았고요. 3픽도 지금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그 탐켄치, 아까 올려뒀던 그 탐켄치를 지금 뽑아갈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오, 탐켄치보단 갱플랭크. 확실히 지금까지 밴된 챔피언들을 보면 오른, 갈리오, 라이즈 등의 스플릿 푸시 그리고 라인전 단계에서 의외로 강력하면서도 한타로 넘어갔을 때는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런 챔피언들을 밴해놨기 때문에 C9 입장에서 갱플랭크 가져가면서 성장하고 오히려 나만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이퀘스트에서는 나르를 골라주네요. 갱플랭크와 함께 탑에서 좀 맞상대를 할 수 있는, 예, 그런 픽을 챙겨간 것 같습니다. 플레임과 리코리스 탑에서 갱플랭크와 나르의 대결 기대가 되네요. 자, 이어지는 플라이퀘스트 두 번째 밴페이지 일단 아지르 밴했습니다. 여기서 아지르를 밴하는 이유는 케이틀린의 덫 그리고 갱플랭크의 화약통 아지르의 모래병사 등으로 대치 상황에서 C9이 이득을 보는 조합을 맞추지 못하게 견제를 하는 것이고 C9 입장에서는 아지르가 막혀있지만 베이가도 남아있고 그런 조합 대치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조합을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겠네요. 그렇군요. 조합의 스타일을 다른 쪽으로 맞추면은, 예,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군요. 네, 어차피 그런 대치 상황에서 쓸 챔피언들은 많거든요. 아지르가 탑티어일 뿐 다른 챔피언들도 많습니다. 빅토르도 있어요. 오리아나도 있고요. 자, 그리고 C9에서는 탐켄치까지 밴을 해줬습니다. 3픽에서 플라이캐스터 가져가지 않았고, 예, 쓰면 좀 부담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오리아나 밴을 주는 플라이캐스트. 자, 이어지는 C9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밴인데요. 일단 C9 입장에서 지금 탐켄치를 밴한 상황이고 오리아나와 아지르가 밴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드 신드라도 가능성이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신드라 또한 대치 상황에서 굉장히 위력을 강한 챔피언이고 상대방의 원거리 딜러가 코그모기 때문에 멀리서 적군 아이로 저격을 할 수 있겠죠. 오, 그렇군요. 자, 이어서 플라이퀘스트 서포터부터 보여주고 있네요. 브라움 락인 했습니다. 이렇게 자, 되면 C9이 바텀 조합을 어떻게 가져가느냐인데 여러가지 조합이 있겠지만 케이틀린 모르가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의 원거리 딜러가 코그모인 만큼 견제에 약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콩콩이를 활용한 모르가나의 견제로 상대방 쫓아낼 수 있는 것이고 뚜벅이 챔피언인 코그모기 때문에 알리스타로 좀 더 공격적인 플레이를 할 수도 있겠네요. 자, 어디로 알리스타 가져가는 것 같죠? 네, 그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C9이고요. 네, 마지막 미드인데 신드라나 탈리아 정도가 유력해 보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벤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 카시오페아? 이거는 미드가 아직 안 나왔으니까 뭐가 나오건 내가 라인에서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카시오페아를 고른 젠슨이라면 그 플레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느껴지고요. 그렇죠. 그리고 상대적으로 리그 내에서 미드 라인전이 약하다고 평가받는 플라이 선수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감 있게 픽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플라이 선수 맞상대 한다면 뭐 어떤 챔피언을 고르는 게 좋을까? 아니면 뭐 회피한다면? 카시오페아기 때문에 딱히 회피할 방법은 없는 것 같고요. 비역순이라면은 제라스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특이 픽을 가져가지 않다면 플라이가 가져갈 만한 픽이 그렇죠, 사이온 정도가 있겠네요. 근데 이거는 사이온... 결국 어제 조합이랑 비슷하게 되었거든요. 또다시 코그모에게 많은 것을 좀 부탁하는 그런 조합이라는 겁니까? 그렇죠. 네. 이번 경기의 조합을 보시면은 플라이 퀘스트의 조합이 탱커 셋이서 들어가면서 상대 딜러진 잡고 그동안에 코그모가 앞라인부터 제거하면서 들어오는 그런 조합이에요. 근데 C9의 조합은 받아치기 너무 좋은 조합입니다. 코그모가 탱커를 녹이기 전에 아군의 탱커가 빨려 들어가서 녹아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 그림이 나오게 된다면 예, 어제처럼 또 코그모를 고르고 코그모에게 많은 것을 맡겼지만 승리를 거두지는 못하는 플라이 퀘스트의 그림이 될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코치진들이 악수만 할까요? 아, 역시 뭔가 하나 더 있네요. 우리도 워낙 잘하는 사이고 친할 거니까 예, 조금 더 스킨십을 해주네요. 확실히 굉장히 사이가 좋을 수밖에 없겠죠. 예, 좀 더 적극적인 쪽이 레퍼드 헤드코치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 손을 뻗었거든요. 팀 성적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 그럴 수가 있네요. 하긴 C9는 지금 경우에 따라서는 뭐 2위 또는 1위 또는 3위 플레이오프 진출이 가능한, 플레이오프 진출이 확정되어 있는 C9, 그리고 플라이 퀘스트는 플레이오프는 못 가거든요. 그렇죠. 그런 차이가 좀 있네요. 자, 오늘 첫 번째 대결입니다. C9과 플라이 퀘스트입니다. 플라이 퀘스트는 뭐라고 안 하나요? 역시 C9이 인기가 많습니다. C9이 인기가 정말 어마어마하긴 하죠. 리프트 라이벌즈에서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플라이 퀘스트의 팬분들도 응원이 그렇게 좀 부실하진 않기 때문에 경기가 잘 진행되게 된다면 좀 이따가 플라이 퀘스트의 응원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시작할 땐 C9만 들렸지만 마지막에는 플라이만 들리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군요. 원래 승부의 세계에서는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이기는 거거든요. 자, 스카너와 세조안이 뭐 자주 등장하는 정글 라인업입니다. 매번 다른 대륙, 다른 리그라고 하죠. 왜 다른 동네 같은 경우에는 스카너가 아주 선호되진 않는데 특히나 NA에서는 웬만하면 나오거든요. 거의 필승 카드에 가까워요. 스카너를 가져간 쪽의 승률이 너무나도 높기 때문에 일단 이번 경기도 스카너의 활약을 지켜봐야겠죠. 더군다나 그 스카너를 상대로 좀 좋은 플레이를 할 수 있는 뭐 탐켄치라던가 올라프라던가 이렇게 눈에 띄는 카운터 챔피언들은 나오지 않았다 보니까 예, 더욱더 C9의 스펜스 캐런 스카너 플레이가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 스카너는 뭐 6레벨 때 뭐 깨뚫기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도 하지 않잖아요. 기본적으로 정글 파밍을 통해 빠르게 아이템을 갖추고 한타 때 탱킹을 하면서 상대방의 수은 장식기가 없는 챔피언들을 끌어와서 점사하는 그런 역할이기 때문에 굳이 초반 갱킹에 연연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꾀뚫기가 설령 상대방의 수은 장식기에 풀리더라도 수은 장식기를 사게 했다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만큼 뭐 딜 챔피언일 경우에는 딜이 약해지는 거니까요. 돈을 써야 되니까. 이거 네. 플라이 딜교 강하게 들어갔는데 그렇네요. 이렇게 되면 사이온이 이 다음 딜 교환을 조심해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러니 저러니도 근거리 챔피언이라 이 거리에서 잘못 물리게 되면 위험합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이제 뱀픽 구도에서 카시오페아를 회피할 수 있는 챔피언은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뭐 사이오는 결국 맞상대는 하기 좀 어렵거든요. 초반은 어렵죠. 초반은 불가능에 가깝고 아이템이 나오게 되면 무시할 수 있습니다. 일단 스펜스테론이 그냥 과감하게 들어가네요. 이거는 카시오페아보다 스카노 네, 사이온이 먼저 오는데 와 포스트블로드 그대로 나왔네요. 네. 어, 좀 의외인데요. 이거는 스카노가 본인의 힘을 너무 믿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안다는 전멸 있거든요. 예, 전멸도 안 쓰고 강타로 체력 회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레드까지 갑니다. 예, 분명히 미드는 사이온이 밀고 있는 상황이었고 스카노가 체력이 풀피였다지만 너무 과감하게 들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그게 데스로 이어지게 됐고요. 스펜스 캐논 예, 이거 저요 도망가야죠. 예, 결국 빠졌군요. 그 체력 상황을 C9도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 당장 들어가서 세조 아닐 잡을 만한 타이밍은 나오지 않죠? 자, 스펜스 캐런이 들어오는 것은 또 와드로 체크가 됐습니다. 하나 킬도 사이온이 챙겼다 보니까 예, 라인전이 좀 더 플라이 선수 입장에서는 편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빠르게 마법 정력 아이템을 갖추게 된다면은 카시오페아의 데미지를 버티면서 라인을 밀고 본인이 로밍 갈 수 있는 타이밍을 잡을 수도 있겠죠. 자, 다시 보겠습니다. 예, 여기서는 본인의 체력 관리도 잘 되어 있으니까 과감하게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 문제는 플라이가 라인을 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먼저 2대1이 되는 쪽이 플라이 퀘스트였다는 겁니다. 예. 무조건 고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스벤스 캐런이 여기서 시간을 끌려고 노력해보았지만 데미지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들어오는 게 아니었죠. 예, 전멸까지 썼는데 예, 들어오는 스킬의 데미지를 피할 수는 없었네요. 자, 초반에 좀 말린 뭐 스벤스 캐런 선수입니다만 예,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레벨링에서는 스카너가 세주아니보다 앞서 나가고 있네요. 결국 그 이유는 세주아니가 살아남긴 했습니다만 카시오페아에게 체력적 손해를 많이 보았고 레드버프를 한번 노려보았다가 실패했기 때문이죠. 예, 그 리스크가 레벨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시간 손실이 좀 컸습니다. 자, 그리고 탑쪽 갱플랭크와 나르의 대결인데 일단 당장은 예, 나르가 좀 주도권 잡고 있네요. 플레임 선수의 장점인 라인전이기 때문에 플레임 선수가 라인전 단계에서 이득을 보고 있는 거죠. 예. 예, 이거 갱킹 약간 건드려준 느낌이었고 알리스타 들어갔죠? 네, 이것도 근데 세게 딜 교환을 하기에는 여기까지죠. 킬 견적을 낼 수는 없었습니다. 케이틀린의 포지션상. 근데 이 정도만 해도 뭐 와일드 터틀 원딜러의 체력을 좀 깎아준 것이기 때문에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반대로 플라이 퀘스트는 CS를 잘 먹었기 때문에 여차면 이번 웨이브 먹고 집에 가면 되는 거고 체력 관리가 다시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버티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호구모는 예전부터 하이퍼 캐리형 원거리 딜러였기 때문에 라인전에서 성장만 잘하면 돼요. 과정이 어쨌든 결국 아이템 뽑고 레벨링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야기군요. 롤에서 분명 딜 교환을 잘하는 모습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만 그 딜 교환을 통해서 주도권을 잡고 라인을 밀고 돌아다녀서 이득을 보지 못한다면 결국 CS 많이 먹은 사람이 이긴 거예요. 타워 오래 지키고. 그렇죠. 자, 정글로 또 만났습니다. 자, 레벨링의 스펜스 캐런이 지금 1레벨 앞서고 있는 상황. 자, 안다가 있는 건 알고 있죠. 네, 그리고 스무디 또 시동 걸죠. 미드 로밍 갑니다. 일단은 탑 쪽으로 다시 선회했네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기회만 생긴다면 언제든지 바텀이 아닌 다른 곳에서 모습 보이면서 플레이 잘해주는 게 저 스무디라는 겁니다. 네, 스무디 지금 탑핑 찍은 것 같거든요. 돌아서 나르한테 가보나요? 저 지금 뛰어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근데 만났어요. 예. 네. 만나도 일단 붙습니다. 근데 이게 순간이동 뺐으면 이득이죠. 순간이동 뺐으면 이득이죠. 네, 그리고 우리 코리스가 부메랑 맞아가지고 아 전멸이 빠졌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C9이 로밍을 갔지만 C9이 손해봤습니다. 결국 플레임이 그 상황에서 침착하게 리코리스를 노렸고 리코리스의 전멸과 스턴트의 순간이동에 빠졌기 때문에 스턴트 쪽에 오히려 이득이죠. 자, 지금 서로 계속해서 뭐 기회가 나오면 예, 브라움이 지금 뒤로 돌아가서 있습니다. 커버하고 있거든요. 이거 C9은 3명이고 플라이 퀘스트는 2명이에요. 자, 플라이 퀘스트 마침 라인도 당겨지고 있고 예, 그대로 빠집니다. 괜히 앞으로 나가지 않죠?
바텀 쪽에서도 아직도 스무디가 안 왔다 뭐 이런 이야기 해줬을 거거든요. 자, 탑에서 아까 전멸이 빠진 네. 리콜 있습니다. 당겨줬고 허무하게 딜교환 당한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예. 네, 추가 스킬까지 맞으면서 체력이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플레임은 세주안이랑 사이온을 부를 수도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이온이 탑에 가는 것보다는 그냥 미드 라인 밀고 귀환하는 쪽을 선택하네요. 자, 리드 스펜스 캐런과 안다는 계속 얼굴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안다가 레벨이 밀리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만 좀 더 이제 정글 파밍에 집중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분명히 그래도 퍼스트 블러드는 스카너가 죽으면서 나온 거거든요. 근데 레벨링에서 확실하게 밀리고 있다는 거는 정글 동선이 꼬였다는 거죠. 그리고 꼬인 게 잘 풀리지 않고 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요. 전혀 풀리지 않고 있어요. 이제 6레벨을 찍었는데 여기서부터 안다가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하겠죠. 적어도 퍼스트 블러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에 지금 플레이오프 관련해서 자막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만약에 C9이 이길 경우에는 에코폭스 순위권에 락인된다 이렇게 적혀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보니까 숫자를 보니까 에코폭스가 1위로 진출한다는 것 같은데 예 아무래도 네, 와 전멸 반응 좋아요. 예 그리고 코코모 반격 오 그러니까 회복까지 쓰면서 빠졌죠. 자 결국 스무디에 지금 모든 스펠이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막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에코폭스가 C9 상대로 했을 때 상대 전적 2대0으로 앞서고 있기 때문에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세주안이가 잠깐 바텀 딜교환하는 동안에 뒤를 봐주었습니다만 일단은 플라이 퀘스트의 보티오가 상대방을 쫓아냈기 때문에 세주안이가 역갱을 보진 않았네요. 그리고 젠스는 본인이 라인을 밀고 여차하면 정글러가 블루리시를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움직이면서 블루 챙기고 그동안에 스카너가 빠르게 파밍을 하면서 동선을 단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카너의 바텀 갱킹 각이 나와요. 블루를 스카너가 직접 주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플라이 퀘스트가 예측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와 있기는 한데 플라이 퀘스트의 바텀 특히나 와일드 토템이 지금 귀환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와, 이걸 막았네요. 아하, 스턴트. 그리고 스카너 벽에 붙어서 이동했거든요. 이거 브라운 귀환 안 하면은 굉장히 위험했겠죠. 저 근데 귀환을 지금 끊었어요. 네, 이거 스캔을 와 있고요. 벽에 붙어서 가서 안 보이거든요. 자, 비가균열로 시간을 벌어봅니다만 네, 잠깐의 시간 벌기일 뿐입니다. 네. 예, 그대로 잡혔어요. 결국 이번 갱킹은 블루버프를 스벤스 캐런이 직접 리시해준 게 아니라 젠슨이 혼자 챙기면서 동선을 꼬아서 상대방을 속였고 거기에다가 스벤스 캐런의 절묘한 시야 플레이까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바텀 다이버였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미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카시오페아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체력이 예. 많이 빠졌어요. 이게 뒤에 세주안이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C9 바텀 이게 싸우면 C9이 부기예요. 자, 와, 스벤스 캐런 궁극기 없거든요. 자, 빙하 감옥 네. 잘 들어갔고요. 네, 석화의 음식은 피했어요. 석화의 음식은 지금 아 근데 사이온이 뚜벅이라 왜 붙지를 못하네요. 네. 접근을 못합니다. 도끼에도 위치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전멸을 사용해서 붙을 수가 없었고 루스터트까지 왔어요. 그동안에 딜 넣고 어그로 끌고 스무디 왔습니다. 뒤에 스무디 왔습니다. 스무디 왔습니다. 플라이 자, 플라이 3대3 3대3 플라이 플라이 자 체력을 먹고 네. 만화가 없는 플라이예요. 죽었어요. 플라이 죽었고 스턴트는 부활해서 오자마자 또 죽겠네요. 이거 화약성을 안다가 터트려서 예 네. 그리고 스턴트도 그러네요. 둘 다 살아갔습니다. 예 네. 완벽한 어그로 핑퐁이었죠. 방금 전에는 플라이가 무조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만 안다의 커버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리코리스의 커버까지도 안다가 다 막아냈어요. 화약통을 터뜨려주면서 플라이를 살려냈고 아래쪽에서 스턴트는 잡힐 듯 말 듯 하였으나 코그모의 회복을 받으면서 어떻게든 살아나갔네요. 그렇네요. 결국 그 합류가 계속 이어졌던 교전은 전사자 없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방금 전에 위기를 플라이가 넘겼기 때문에 아이템이 완성됐거든요. 이렇게 되면 플라이는 더 이상 카시오페아에게 크게 타격을 입진 않습니다. 다른 아이템을 모두 스킵하고 바로 적응능축을 올려버렸기 때문에 카시오페아 상대로 충분히 버틸만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상대방의 귀환 타이밍이 엇갈렸기 때문에 플라이 퀘스트가 빠르게 화염용 챙겨갔네요. 네, 무난하게 챙겼고 지금 스무디에 젠슨까지 와서 노려보고는 있는데 전멸 써야죠. 네, 전멸은 뺐습니다. 그래도 화염용은 챙겼기 때문에 뭐 전멸을 받쳐서 화염용을 가져갔다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일단 근데 그 화염용을 챙겼다는 게 전멸과 바꾼 게 아니라
바텀 타워와 바꾼 거예요. 좀 더 계산을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좀 더 앞쪽부터 이렇게 계산이 네.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야, 뭐 젠슨 살짝 딜교환이 있고요. 자, 스벤스케르 꿰뚫키는 지금 돌아와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방금 전에 한타에서는 플라이 퀘스트에 노림수가 있었습니다. 분명 스카너의 꿰뚫키는 없는 상황이었고 먼저 기습하면서 카쇼페를 잡아내려고 했어요. 근데 도끼의 눈과 석화용시 위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플라이가 전멸을 써서 앞으로 따라붙을 수가 없었고 그대로 후퇴하다가 오히려 브라움의 승화이동을 보고 다시 호응하면서 들어가는 그림이 나왔었죠. 근데 여기서 또다시 플라이가 고립이 돼요. 마나도 없는 상황이었고 죽은 거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뒤에 갱플랭크도 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안다를 보시면 돼요. 안다가 저 갱플랭크의 화약통을 부숴버립니다. 빠르게 부숴버렸기 때문에 갱플랭크의 화약통 연계가 되지 않았고 아래쪽에서는 스턴트가 어그로를 끌다가 코그모의 지원을 받아서 살아나갔어요. 네, 그러다 보니 전사자 없이 플라이는 빠져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저게 만약 안다가 화약통을 치지 않았다면은 화약통의 체력이 떨어진과 동시에 두 번째 화약통이 깔리고 터져서 플라이 마무리되는 거였거든요. 예. 근데 이거는 먼저 체력을 깎아놨기 때문에 화약통 타이밍이 엇갈리게 돼서 따로 터지게 된 거예요. 그렇죠. 결국 마지막에 화약통을 깬 거는 리코리스이지만 그 화약통을 때려주는 플레이가 있었기 때문에 뒷화약통 연계가 안 돼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오랜만에 나온 안다의 센스 플레이였습니다. 예. 그리고 플라이가 지금 굉장히 튼튼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조심은 해야 돼요. 라인전에 있어서 무적이나 다름이 없는 거지 밖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기본적으로 똥신이거든요. 그렇죠. 오, 지금 과감하게 들어갔습니다. 네. 점사해서 스벤스케론 스벤스케론. 자, 잡을 만한 딜이 나올까요? 네. 근데 본인들이 튼튼하긴 한 거지 데미지가 센 건 아니거든요. 네. 더군다나 석화의 응시까지 적중당하게 되면서 노린 것을 챙겨오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몸은 튼튼하지만 근력이 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벌크업이 돼 있다고 그 근육이 다 뭐 진짜 근육이 아닐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래 운동하다 보면은 근육이 잠깐 펌핑이 돼요. 그게 계속 펌핑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일단 C9이 미드 쪽에서 이득을 봤으니까 슬금슬금 미드 쪽으로 집결하면서 타워 압박 넣어볼 생각하고 있죠. 자, 그 사이에 전령 노려주고 있는 C9입니다. 하지만 이 전령은 애매하다고 판단이 됐는지 빠져나갔습니다. 결국 본인들이 딜 교환에서 약간의 주도권을 잡은 거지 상대방이 왔을 때 싸우면 이긴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자, 양쪽 원딜 서폿은 지금 탑 쪽에 와 있는 상황이고요. 자, 게임 시간 15분 치열하게 격전이 많이 벌어지긴 했습니다만 킬이 많이 나온 상황은 아니에요. 지금 1킬씩밖에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터틀이 집 가는 걸 한번 막아줬죠. 그리고 상대방의 바텀의 귀한 타이밍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그대로 스카노가 전령을 일단 쳐보는 거고 핑 찍히고 있거든요. 플라이 퀘스트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고 미드 정글 뛰어갑니다. 전령 쪽에서 싸움 날 수 있어요 이거. 그러다 스턴트도 순간이동으로 빠르게 복귀했거든요. 근데 나르는 순간이동이 없고 갱플랭크는 순간이동이 있거든요. 자, 더군다나 먼저 4명이 모인 쪽이 C9이었기 때문에 안다의 전멸 플라이 전멸 허무하게 빠졌습니다. 이거 플라이 들어가게 된다면 일단 코고모가 생각보다 늦어요. 전령은! 예, 전령은 플라이가 챙겼어요. 근데 이거 전령 챙기고 2명 이상 죽으면 손해예요. 1명 죽었고 네. 자, 네. 추가 전사자가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는 건데 스턴트는 도망갈 수 있겠네요. 근데 스벤스크롬이 따라가요. 전멸 있으니까 자, 전멸 있으니까 스턴트! 빙하가 네. 빗나갔어요. 스턴트! 자, 스무디 전멸! 알리스타 내가 왔다! 알리스타가 전멸까지 사용해서 들어갔습니다만 상대방이 부시 안에 있었고 와드가 없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박치기 분쇄가 연결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리스타가 와드를 설치하고 박치기 분쇄를 사용하였지만 그동안에 상대방에게 타겟팅 당해서 이동하는 도중에 죽어버렸죠. 그렇네요. 결국 킬 교환은 지금 1대1 교환이었고 물론 죽은 챔피언의 라인은 좀 다르겠습니다만 전령까지 챙긴 건 플라이 퀘스트가 됐습니다. 케이틀린 전멸 없거든요. 자, 안다도 마나가 충분하진 않아요. 근데 레드가 있는 상황이라 안다가
어 이거 근데 예 이러면은 이러면 애매하죠. 이러면 애매하죠. 도망가죠. 도망가죠. 어우 전멸까지 쓰네요. 회복과 전멸을 교환한 그림이 되었네요. 자 이제 젠스는 미드에서 일단 CS 챙기고 있었습니다. 일단 자, 여기서는 안다가 전령을 마무리하면서 전령을 챙길 수 있게 되었고 당장의 교전에서는 플라이가 앞에서 집중 공격을 당하면서 녹아버리게 되었죠. 근데 그 사이에 일단 안다가 전령은 챙겼고 이거는 플라이가 버틸 수가 없었던 게 혼자서 3명에게 맞은 것이었고 플라이는 지금 당장 마법 전격 세팅밖에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버티기가 힘들었죠. 예. 여기서는 스벤스케론이 들어가서 상대방을 끌어당겼지만 브라움이었기 때문에 브라움이 다시 한번 거리를 벌리게 되었고 알리사가 들어갔는데 부시 때문에 시야 컨트롤이 되지 않아서 스킬이 제대로 연계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 저기서 3명이 뜨게 되면 또 몰랐어요. 뒤에 와드가 있기 때문에 갱플랭크가 넘어올 수 있는 거였거든요. 예, 하지만 그러지는 못했네요. 아슬아슬한 줄타기에서 플라이 퀘스트가 승리했습니다. 예. 저 이 플라이 퀘스트가 바다용까지도 챙겨가고 있는 중이고 골드 차이 1000골드밖에 나지 않고 분위기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은 자 타포탑 C9이 가져가네요. 타워스코어는 2대1로 C9이 앞서고 있고요. C9이 탑쪽 크게 한번 조여보고 있어요. 이거 플라이 조심해야 됩니다. 뒤에 스카노 오거든요. 자 전멸도 없는 상황인데 전멸도 없는 상황인데 예 만났죠? 와 반응 아우. 좋아요. 아슬아슬했습니다. 예 결국 가는 김에 집까지 예. 예 돌아가서 아이템까지 사서 오네요. 그렇죠. 떡본 김에 제사 진행다고 예 왔으면 할 것도 하고 가야죠. 그리고 바텀에서는 나르가 계속해서 푸시하면서 결국 타워 밀어내었고 갱플랭크가 CS 차이는 많이 안 나지만 타워를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이지만 C9 측에 손해가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플라인 다시 미드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옆에 스펜스케론도 숨어있거든요. 보이는 건 스택이 뿐입니다만 근데 이거 플라이 퀘스트가 좀 더 바론 시야를 잡아야 돼요. 플라이? 플라이? 와 스킬 잘 사용했네. 스킬 사용하고 역으로 한번. 근데 왜 아무도 미드 커버를 안 오나요? 이거 밀렸죠? 네, 스턴트가 오긴 했는데 좀 늦은 것 같은데요. 네. 세주아니가 지금이라도 반응했으니까 일단 막을 수 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너무나도 체력이 많이 깎였고 이렇게 되면은 플라이 퀘스트가 또다시 흩어지는 그 타이밍에 C9이 뭉쳐서 미드 1차 타워 밀어낼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이 타워 데미지 너무 허무하게 들어갔어요. 그렇긴 하죠. 그리고 아까 전에 전령을 마무리한 건 플라이 퀘스트였거든요. 근데 전령을 챙기지 못했습니다. 오 그렇네요. 지금 네. 전령이 보이지 않는군요. 전령을 마무리만 했을 뿐 알맹이를 챙기지 못했어요. 껍데기만 가져갔습니다. 별다른 의미가 없었죠. 스턴트의 체력이 네? 많이 스턴트? 빠졌어요. 스턴트? 자 잠깐 갱플레... 버티긴 합니다만 뒤에 갱플 와요. 뒤에 갱플 오고 나를 안 와요. 나를 안 와요. 나를 안 와요. 그 차이가 코고모 크죠. 죽으면 바론이에요. 코고모 죽으면 바론이에요. 이거는 죽었네요. 자 따라가면서 못 잡아낼 이유가 없습니다. 마무리됐고요. 이러면 C9이 바론 압박 넣을 수 있죠. 스벤스케론 지금 당장 강타 없지만 9시거든요. 바론 압박 넣어서 상대방 낚시할 수도 있고 안전하게 가려면은 탑 라인 푸시하면서 미드 1차 타워 밀어낼 수 있습니다. 야, 지금 당장 선택은 바론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라인 압박 쪽으로 선택을 하고 있네요. C9 입장에서 급할 거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상대방 미드 정글 탑이 다 살아있기 때문에 비벼지면은 바론 못 챙기고 오히려 본인들이 위험할 수도 있다. 차라리 그냥 라인 푸시하면서 한번 정비하고 다음 한타 때 이득 보고 끝내자 그런 생각하는 거죠. 리스크가 적은 운영을 해주고 있다는 거군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라이 퀘스트는 아군의 레드 쪽 정글부터 바론 쪽 정글까지의 시야를 잡아야 됩니다. 상대방은 카시오페아예요. 언제 바론을 쳐서 가져갈지 모르는 거고 그 시야를 못 잡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예. 헌트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었고 이 뒤쪽에 순간이동으로 갱플랭크까지 왔기 때문에 살 수가 없었습니다. 코고모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도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레드도 스니키가 챙겨가는 모습이었고요. 자 게임 시간 22분 계속해서 C9이 게임은 리드에 나가고 있어요. 네, 그리고 코고모가 일단은 구인수의 경로가 나왔습니다만 수은 장식들을 올렸고 생각보다 하위템이 굉장히 부실해요. 지금 상황에서의 한타는 C9이 생각보다 훨씬 더 유리합니다.
화력의 차이가 있거든요. 제 아무리 코그모라도 저 정도 아이템으로 케이틀린보다 딜이 더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같은 코어템이 나온 것이 아니라 코어템 딜템 더 나온 쪽이 케이틀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미드 타워가 밀리는 야, 이거 나르만 나르만 오기네요. 나르만 오기네요. 지금 카시오페는 걸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플라이가 못 버텨요. 나르 플라이 잡히기 직전 나르 끝에 버티고 와 스티키 잡아내고 나르가 대박 쳤네요. 나르가 대박 쳐서 플라이가 살았어요. 플라이가 탱킹 능력이 부족한데 이 정도면 버틸 거 다 버텼죠. 플라이는 할 거 다 했습니다. 그렇죠. 죽어도 여한이 없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원래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나르가 그 상황에서 전멸 쓰고 나르로 상대방의 딜러진 밀어 넣으면서 기회를 만들었고 이거 1차 타워 밀어낼 수 있나요? 상대방 미드 카시인데 네, 라인 클리어가 빠르게 빠르게 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좀 쉬워 보이진 않네요. 일단 플라이 퀘스트는 여기서 대치만 해도 이득이긴 해요. 바텀 CS 밀어넣고 있거든요. 배치만 해도 일단 이득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바텀 CS를 정리하러 가지 못하게 바론 쪽 시야 장악하면서 정비하겠죠. 쳐보나요? 치는 거는 근데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코그모 전멸도 없고 회복도 없어요. 나르도 전멸이 없어요. 또 순간이동까지 쓰면서 플라이가 합류하고 있는데 네, 근데 그 플라이는 일단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자, 바론 체력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거 스벤 스캐런 전멸 강타 다 있거든요? 네. 충분히 스틸각이 나올 수 있어요. 강타! 아, 야, 이건 재밌어요. 근데 그 뒤를 봐야죠. 그 뒤를 봐야죠. 자, 사이언도 죽었지만 스펜스케르도 죽었습니다. 네. 플라이가 앞에서 어그로 다 끌고 팀원들 살아 나가면 플라이 퀘스트 이득 본 거예요. 네. 결국 챔피언 숫자 교환도 1대1 바론 챙기기 플라이 퀘스트니 당연히 이득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냥 바론을 가자니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플라이가 부활하고 순간이동 쓸 때까지 기다렸던 거예요. 여기서는 일단은 나르의 순간이동 있고 먼저 들어갔고 젠슨이 멀었기 때문에 이런 콜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플라이가 여기서 터지나 싶었습니다만 스니키가 도망가느라고 마지막 평타 한 대를 넣지 않았어요. 그래서 플라이가 여기까지 걸어와서 데미지 넣고 CC 넣고 추가 데미지까지 더 받으면서 죽었죠. 여기서 결국 전사했지만 네, 죽어도 여한이 없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드라인 압박 그리고 바론까지 플라이 퀘스트가 가져가게 된 거고요. 이러면 경기 모르죠. 분명히 플라이 퀘스트가 불리한 경기였습니다만 중요한 한테에서 승리하고 바론도 챙긴 데다가 레벨링도 전혀 밀리지 않아요. 예. 나르는 지금 탑레벨이거든요. 생각보다 좋지 않은 상황이 지금 되고 있는 C9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플라이 퀘스트가 데스 분배도 잘했습니다. 코고모가 한번 죽은 거는 굉장히 아쉽지만 계속해서 죽었던 거는 탱커였던 사이온만 죽었거든요. 서포터인 브라움과 상대적으로 죽었을 때도 괜찮은 챔피언들만 죽고 있고 커야 될 챔피언들이 잘 크고 있습니다. 이제 코그모도 두 번째 코어 아이템 나왔고 수은 장식지 나왔어요. 스카너는 저 코그모 상대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예, 물러가면 수은 풀고 빠질 것이고 그러면 들어간 스카너 어떻게 산단 말입니까? 그게 문제거든요. 자, 지금 스니키가 3코어 템이 나와서 케이틀린도 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어떤 식으로 싸움을 하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일단 C9의 조합은 정면에서 대치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거고 뒤에 나르 오거든요. 케이틀린. 자, 케이틀린. 아, 터졌어요. 그냥 죽었어요. 터졌어요. 예. 네. 그 와중에 언덕에서 젠슨이 딜 넣지만 나르 넘어가고 싸이오나요. 자, 몇 명이나 살아갈 네. 수 있을까요? 그래도 젠슨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살아나가긴 했네요. 하지만 두 명이나 죽어버렸기 때문에 타워 손해는 어쩔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죽은 두 명 중에 한 명은 원딜러기 때문에 더욱더 막기 어려운 거고요. 자, 미드 2차 포탈까지 압박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플라이 퀘스트. 옆에서 플레임 와드 관리하고 있죠. 이 타워도 내줘야겠죠. 일단은 3대 5 상황이고 막아내기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변 정글 쪽도 장악을 하고 있는 플라이 퀘스트입니다. 플라이 퀘스트는 바론을 가져가고 볼 이득을 이 정도면 충분히 봤다고 할 수 있어요. 물론 1차 타워, 2차 타워지만 타워 두 개를 가져간 건 매한가지고 2안타에서는 스니키가 너무 밖에 나와 있었습니다. 정면에서 진영을 잡고 대치 상황에서 이득을 보는 조합이 C9의 조합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치가 아니에요. 앞과 뒤에서 협공을 당하는 그림이었기 때문에 조합이 활약을 할 수가 없는 조합이었죠. 예, 그래서 허무하게 패배할 수밖에 없는 그림이었다는 거고요. C9은 상대방이 정면에 있어야지 강한 조합이에요. 사방에서 들어오게 되면은 케이틀린의 덫도 결국 의미가 없게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카시오페아 또한 이곳저곳 연달아서 딜할 수 있는 그런 챔피언이 아니거든요. 예.
자, 게임 시간 27분. 사이온 다시 한번 뛰어요. 다시 한번. 또 다시 아, 스니키. 또 다시 스니키. 아, 가장 앞에 네. 있어요. 계속 케이틀리드. 아니, 스니키 이렇게 허무하게 잘리면 아, 게임이 안 되죠, 계속. 스무디까지 잡힙니다. 더블킬 와일터트. 스니키의 사면 데스가 굉장히 큽니다. 네, 리코리스 도망갈 수 있나요? 야, 도망은 갔습니다만 이미 본인이 살아도 팀이 입은 손해가 너무 커요. 보티오 두 명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스니키 세 번 죽는 동안 바론 부서 바론 빼앗기고 미드 1차 타워부터 억제기까지 고속도로 뚫렸습니다. 야, 너무나도 큰 손해가 연속해서 계속해서 누적이 되고 있는 지금의 C9이에요. 그리고 아까 현수한에서 게임 시작할 때 아, 플라이 퀘스트가 지금은 뭐 관중들이 말을 하지 않아도 이따가 플라이 퀘스트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대로 되고 있네요. 여기서 또다시 스니키가 앞에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어요. 아무도 없었는데 고작해야 스벤 스캐론과 스무디밖에 없는 상황에서 라인을 깊숙이 나가서 밀게 되었고 그 순간 플라이가 그대로 들어오면서 이니시에이팅을 터뜨려버렸죠. 그리고 이것이 미드 억제기까지 이어졌다는 겁니다. 야, 농누라 지금까지 나온 용은 모두 플라이 퀘스트가 챙겼고 다음 용은 불용 예정되고 있고요. 자, C9 집중해야 됩니다. 이대로 계속 패배만 하다가 한타에서 지기만 하다가 게임 끝날 수 없는 거거든요. 일단 C9은 골드 차이는 많이 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버티면서 좀 더 후반 바라봐야 되는 거고 플라이 퀘스트는 지금 당장 사이온이 엄청난 탱킹력을 보유하고 있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터뜨리면 됩니다. 한 번 더 한타에서 이기면 플라이 퀘스트가 경기 90% 가져갔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숨어있는데 당장 시야는 없습니다. 이번에는 코코모 벌어요. 하지만 플라이거든요. 네, 탱커는 맞아도 버텨요. 약간 때릴 테면 때려봐 과시하는 것 같거든요. 네, 플라이 입장에서는 결국 스카노에게 꿰뚫기를 맞기 직전에 궁극기 쓰고 도망갈 수 있다는 자신이 있는 것이고 플레임이 여기서 레드 먹으면서 상대방 어그로 끌고 있죠. 결국 뭐 레드는 리코리스가 챙겼지만 예, 이쪽으로 시선 돌리게는 만들어줬다는 거고요. 자, 양쪽 다 모두 순간이동 가지고 있습니다. 바론 1분 게임의 승패를 결정지을 수도 있는 다음 바론이에요. 플라이가 먹으면 게임 끝날 수 있다는 거. C9는 이 바론 절대 쉽게 주면 안됩니다. 네, 지금 플라이 숨어있죠. 플라이 숨어있죠. 플라이 숨어있죠. 스무디 떴어요. 연기 일단 됐고 자, 나르는 먼저 올라오고 있습니다. 나르 올라오고 있어요. 나르 올라오고 있고 터졌네요. 터졌네요. 예. 딜 감당이 안됩니다. 예. 이거 갱플랭크도 위험해요. 오른쪽에 나르 있거든요. 자, 갱플랭크는 빠져나간다고 할지라도 이미 C9팀의 메인 탱커 탱킹을 할 수 있는 탱커 두 명이 사라졌어요. 이거는 C9이 치명타를 입었다고 볼 수 있는 게 이번 바론도 확정적으로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스카노가 부활했을 때 이미 바론 치고 있을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뭐 순간이동 같은 스펠을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와야 되는 거 한참 걸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바론을 뺏으려면은 말 그대로 스네키가 스킬을 사용해서 뺏어야 된다는 건데 네, 필터 오브 피스메이커가 바론을 스틸하는 거의 뭐 보기 힘든 장면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예, 불가능에 가깝죠. 예. 아래쪽에서 플레임이 시선을 끄는 것도 있고 일단 C9 바론 어쩔 수 없다 라고 판단 내린 것 같네요. 그리고 플라이 퀘스트는 여기까지가 아니에요. 바론 챙기고 그대로 두 번째 화용용까지 챙기러 갈 겁니다. C9 굉장한 위기죠. 자, 그렇게 몰아치는 4용 버프 모두 가지고 있고 네, 리코리스. 바론 버프도 근데 이거 리코리스 뒤에 백업이 오긴 하거든요. 버틸 수 있나요? 스테락도 있긴 해요. 근데 백업이 좀 멉니다. 네. 스턴트까지 왔거든요. 아까 전멸을 써가지고 자, 그래도 와, 근데 귤 먹는 버티고. 타이밍은 예술. 그리고 역으로 나르 복수의 시간이죠. 이거 코그모도 오고 세주안이도 와요. 싸움 길어지면 모릅니다. 예. 세주안이 왔어요. 자, 사이언도 왔고요. 예, 스카노. 아, 이미 깨뚫기 썼고 전멸 씁니다만 터지죠. 터졌어요. 아, 안 죽어요. 플라이 퀘스트의 앞라인이. 예, 너무 단단해요. 예. 무슨 벽을 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주먹이 무너지고 예, 있어요. 반대로 코그모 데미지는 감당이 안 되죠 지금. 예. 아니 C9은 주먹으로 벽을 때리고 있는데 플라이 퀘스트는 망치로 치고 있어요. 망치로 치면 벽 부서지거든요. 그리고 그대로 플라이 퀘스트 화염용 챙기면서 나를 보고는 바텀 2차 타워까지 아파카라는 오더를 내렸네요. C9은 억제기 타워를 지켜야 됩니다. 외곽 타워는 어쩔 수 없어요. 내줄 거 내주고
억제기 앞에서 케이트린 덧깔고 농성하면서 골드 차이 좁히고 아이템 맞춰가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한타가 성립이 안 돼요. 카시오페어와 케이틀린이 사이온 아무리 때려봐야 사이온 죽을 때쯤이면은 아군의 암라인은 다 죽습니다. 더 시간이 필요한 C9이라는 거군요. 지금 당장 케이틀린에게 필요한 아이템은 수은 장식띠 그리고 방관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겠죠. 최후의 속삭임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합니다. 자, 싸움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은 플레임이었죠. 여기서는 플레임이 귀환하고 있는 리코리스를 발견하고 들어가서 최대한 압박을 넣으면서 킬 견적까지 내보았어요. 물론 브라움도 오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자신있게 밀어붙일 수 있는 것이었고 리코리스가 여기서 침착하게 끝까지 Q를 아꼈다가 마지막에 사용하면서 그 도박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일단 본인은 살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르를 오히려 잡아내려고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데미지를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상대방의 백업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스벤스케론이 꼬리 잘리기를 당하게 돼요. 예. 이후에 알리스타 또한 앞에서 CC를 넣고 어그로를 끌려고 하다가 붙잡혀서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미드? 플레임이? 오? 좀 허무하게 잡혔는데요? 이러면 한 턴 벌었어요. 여기서 좀 더 밟았는데 젠슨 오... 젠슨 살았고 알리스타가 밀었어요. 알리스타가 밀고 자 그만큼 시간을 벌었습니다. 근데 앞라인이 징글징글해요. 오 너무 단단해요. 너무 튼튼해요. 자 결국 플라이 와 플라이 생존 플라이 퀘스트의 암라인이 너무 튼튼합니다. 예. 아니 4대5의 싸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돼버리네요. 그리고 이거 배수의 진인데 오히려 갱플랭크가 고립됐죠? 오 그렇네요. 네. 자 스턴트까지 오고 있습니다. 터트는 지금 미드 쪽 억제기를 밀고 오고 있거든요. 자 솥방울로 빠져나가는 리코리스. 자 플레임을 잡은 것까진 좋았습니다만 이후에 4대5의 싸움에도 불구하고 플라이 퀘스트를 밀어내지 못한 C9이었어요. 다시 보죠. 탱커들을 녹일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플레임이 라인 관리하다가 그대로 스카너에게 잘리는 그림이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이어지는 한타에서 플라이 퀘스트의 나머지 암라인이 너무 잘 버텼죠. 그리고 여기서 특히나 사이온의 이니시에이팅이 대박이었습니다. 에어분이 너무 잘 들어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전장에서 이탈할 수밖에 없는 C9의 딜러들이었고 그 딜러들이 딜을 넣는데 딜이 안 들어가요. 세주안이 네. 잠깐 맞고 도망가고 사이온은 한참 맞습니다. 한참 맞는데 안 죽어요? 버티고 나와요. 예. 그리고 터틀도 분명히 알리스타 때문에 한번 이탈됐다가 돌아왔습니다만 왔을 때 넣는 딜이 차원이 다르네요. 저 한타는 플라이가 캐리했죠. 분명히 딜을 더 많이 넣은 쪽은 C9인데 플라이 퀘스트는 훨씬 탱킹을 잘하다 보니까 쓰러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까부터 사이온 플레이하고 있는 플라이 선수의 이니시에이팅이 너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궁극기가 계속해서 딜러진을 한 명 이상 띄우고 있다 보니까 상대하는 입장에서 한타가 성립이 될 수가 없겠죠. 자 지금 게임 시간은 35분을 지나가고 있고요. 자 곧 있으면 세 번째 바론 그리고 첫 번째 장로용이 등장할 겁니다. 일단 케이틀린 이제는 최후의 속삭임 상위템까지 완성했거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숨은 장식띠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플라이가 스니키가 적극적으로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젠슨의 아이템도 꾸준히 나오곤 있지만 아직도 라바돈의 죽음 모자가 나오지 않았고 한참 남았기 때문에 탱커를 녹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전히 한타에서는 플라이 퀘스트가 더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군요. 그쵸. 앞라인 교환하는 구도에서는 유리해요. 하지만 대치 상황에서 C9의 갱플랭크의 화약통 그리고 케이틀린의 덧썰개가 잘 된다면 정면 한타에서도 C9이 이길 수도 있겠죠. 변수는 가지고 있다는 거군요. 네, 상대방이 빨려 들어오게 하면 이길 수 있습니다. 스니키 귀한 위치 애매한데요. 저 옆쪽에 숨어있는 거 아직 모르는데. 자, 더 플라이 퀘스트가 앞으로 더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자, 앞쪽에 미니언 설계되어 있고 네, 그건 C9이 정리해주네요. 자, 1분 15초 뒤에 바론 나옵니다. 네, 일단 그때 C9이 두 번째 바론은 상당히 부드럽게 넘어가면서 잘 버티고 있어요. 플라이 퀘스트는 지금 당장 유리하지만 경기 끝낼 준비해야 됩니다. 경기 못 끝내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탱커가 많은 조합은 후반에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 플라이 퀘스트가 이제 네, 끝내는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네. 예. 코고모 하나 죽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코고모가 안 죽더라도 분리할 수 있어요. 자, 지금 바론 40초 남았고 C9도 모여있으며 플라이 퀘스트도 모여있습니다. 자, 미드에서 대치 스페스케른 스페스케른. 근데 이거 5대5거든요 5대5거든요 C9이 져요 C9이 져요. 코고모 딜합니다. 예, 스카너. 자, 아직은 네. 살아있습니다. 와, 그리고 또다시 플라이가 한가운데 들어가서 어그로 다 끄네요. 근데 플라이 안 죽어요. 예. 일단 버텨요 플라이. 그리고 역으로 네. C9 앞라인은 무너지고 있습니다. 플라이가 죽었지만 와, 나를 밀치고 경기 끝났습니다. 네, 이대로 밀고 들어가는 플라이 캐스트를 막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네요. 그리고 플라이는 앞에서 맞을 거 다 맞고 죽으면은 패시브로 부활해서 또다시 어그로 끌 수 있기 때문에 예. 완벽한 한타였죠. 와, 아니 플라이 퀘스트 지금 5승 12패로 공동 8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야, 9주 2일차 레귤러 시즌 마지막 날 본인 팀의 마지막 경기에서 C9을 잡아내는 이변을 만들어내네요. 자, 넥서스 밀리기 직전. 와, 플라이 마우스 손 떼고 여유를 즐기고 있네요. 경기 마무리됩니다. 제제. 야, 터틀 웃고 있습니다. 저런 환한 미소를 얼마만에 보는지 모르겠네요. 그렇죠. 플라이 퀘스트의 성적이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예. 이렇게 환하게 웃는 장면이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오늘 경기는 깔끔한 경기였네요. 그렇네요. 어떻게 보면 뭐 결국 플레이오프는 가지 못하지만 뭐 플라이 퀘스트 유종의 미를 거뒀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플라이 퀘스트 매번 경기 끝나고 상대팀이 와서 악수하는 거를 받아줄 수밖에 없었던 모습이 훨씬 많았었는데 오늘은 직접 가서 상대팀과 악수를 하고 있네요. 아유, 플레임도 그렇고 터틀도 그렇고 예, 발이 넓나 봅니다. 예, 포옹까지 하는군요. 확실히 오늘 경기에서는 플라이 퀘스트가 여태까지의 경기력을 씻어내는 듯한 경기력을 보여주었고 이런 경기력을 계속해서 보여주면서 성장할 수 있다면 다음 시즌도 기대할 수 있겠네요. 그렇겠죠. 확실히 스프링에서는 결국 아쉬운 마무리를 하게 됐습니다만 썸머에서 잘할 수만 있다면 롤드컵 가는 거 충분히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첫 번째 경기 클라우드9과 플라이퀘스트의 대결에서는 플라이퀘스트가 승리 가져가면서 1승을 추가하고 예, 레귤러 시즌 마지막을 본인 팀의 승리로 장식하게 됐습니다. 저희 그럼 잠시 쉬었다가 이제 두 번째 대결 골든 가디언스와 클러치 게이밍 대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NALCS 스프링 스플릿과 함께하고 있습니다.